PD입니다. 오늘은 화제의 아이폰 16E를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이게 좋게 말하면은 가장 논쟁적인 스마트폰이죠. 발표 직전까지 스마트폰 시장을 잡아먹는 맥이로 기대감이 부풀었다가 너무나 많은 기능들, 특히 맥세이프 같은 기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99만원에 달하자 여론이 거의 완전히 돌아선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펙 면면을 보면은 이 휴대폰을 정말 살 사람이 몇이나 될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아이폰 16E가 기술적으로 큰 의의를 지닌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애플이 처음으로 자체 설계한 5G 모뎀 C1 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휴대폰에서 모뎀은 주변 기지국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기지가 통신을 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장치 중 하나거든요. 근데 애플은 이 칩을 만들지 못해 지금껏 퀄컴이란 기업에서 부품을 사다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폰 16E에 퀄컴 칩 대신 자신들이 만든 전용 모뎀 칩을 탑재해서 발표했어요. 마치 인텔 칩 대신 자체 제작한 M칩으로 맥북을 만드는 것처럼 모뎀 같은 통신 칩도 애플이 자체적으로 만들겠다는 퀄컴을 향한 애플의 도전인 셈이죠. 따라서 C1 모뎀 칩의 성능이 얼마나 되는지, 정말 퀄컴 칩을 사지 않아도 될 정도인지가 현재 테크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 특히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C1 모뎀 칩의 성능과 설계 방향에 따라 향후 애플의 기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도 생각해볼 거리가 많은 만큼 저는 이 C1 칩 성능을 위주로 이 제품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그래도 이 제품 외관은 또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이게 야 온갖 욕을 들어먹긴 했지만은 디자인만큼은 진짜 예쁘긴 하거든요. 제가 받은 거는 블랙 색상인데 알루미늄 프레임의 차분한 무광이 주는 이 일체감이 네 진짜 장난 아닙니다. 후면이 생각보다 정말 깔끔한데 카메라 한 개짜리 아이폰이 이렇게 예뻤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동글동글하게 마감된 측면이나 전면의 모습들,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는 곡선이나 카메라의 곡률과 완벽히 떨어지는 모서리의 곡률을 지금 확인을 해보면 역시 애플은 애플입니다. 넘어가서 간단한 디테일을 살펴보면 측면에는 아이폰 16 일반과 동일하게 액션 버튼과 볼륨 키가 있지만 반대편을 보면은 전원 버튼만 있고 카메라 버튼은 없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하단에는 USB-C 타입 포트, 설마 이것도 안 넣어주나 했다. 여전히 USB 2.0C 타입 포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20W까지 유선 충전이 되는 건 아이폰 16과 동일하지만 무선 충전이 진짜로? 와 진짜 맥세이프 없습니다. 너무 충격이에요. 참고로 이게 정품 케이스인데도 이 정품 케이스에 맥세이프가 빠져있다는 거. 물론 정품 케이스에만 맥세이프가 지었는다고 하면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욕을 먹었을 것 같긴 한데, 여튼 정품 케이스에도 맥세이프는 없습니다. 넘어가서 전면 디스플레이 경우에는 6.1인치 슈퍼 레티나 XDR OLED 디스플레이를 쓰는데 이거 지금 보니까 베젤이 너무 두껍지 않나요? 원래 이렇게 두꺼웠나? 이게 약간 그 10 때 미래와의 조 이렇게 얘기할 때 나오는 그 정도의 베젤 두께고요. 노치 형태 디자인이라 딱 보기에도 구형 티가 난다는 거. 그리고 최대 화면 밝기는 800 nits 정도인데 아이폰 16에 비하면 꽤 낮은 수준이고, 당연히 AOD 없고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기능도 빠져서 디스플레이는 60Hz 고정입니다. 칩의 경우에는 GPU 코어가 하나 빠진 A18 바이오닉 칩에 8GB 램을 장착하고 있고요. 아이폰 16하고 비교를 해보면 솔직히 성능 면에서는 그닥 아쉬울 것 같지는 않긴 한데, 빠진 게 네 솔직히 최신형 아이폰의 느낌은 전혀 아니긴 합니다. 아 참고로 16 대비 나은 점도 있는데요, 믿기지 않죠? 배터리 용량이 놀랍게도 증가한 것처럼 보입니다. 4코너 배터리라고 전용 프로그램으로 용량을 확인해보면 설계 용량 기준 아이폰 16은 3521mAh가 나오는 반면 아이폰 16E는 3960mAh거든요. 대략 12.5%가량의 배터리 용량 상승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이젠 본격적으로 이 아이폰 16에 탑재된 애플의 자체 설계 C1 모뎀 칩의 성능을 테스트해 봅시다. 저희는 이 5G 모뎀의 성능을 얼마나 빠른가, 다운로드 업로드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가, 두 번째 얼마나 안 끊기는가, 즉 연결 안정성이 얼마나 좋은가, 세 번째 얼마나 전기를 덜 먹는가, 전력 효율성은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총 세 가지의 방식으로 측정하고 싶었습니다. 이 테스트를 위해 비교군으로 저희는 퀄컴 X75 모뎀을 장착한 걸로 알려진 아이폰 16 일반형을 준비했는데요. 앞서 보셨듯
아이폰 16은 아이폰 16E와 모뎀 파트만 제외하면 가장 닮은 제품이기 때문이다. 디스플레이 크기가 똑같은 데다 GPU 코어가 차이 나긴 하지만 A18 칩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모뎀의 성능 이외에 영향을 끼칠 요소가 비슷하다고 판단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아이폰 16과 16E의 모뎀 성능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좀 무식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지금 안 믿겨. 저도 안 믿겨요. 우리 여기 왜 온 거야? 저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고 가면서 일정 간격으로 스피드 테스트를 돌려보겠습니다. 어? 왜 갑자기 부산은 KTX냐고요? 이게 모뎀 칩의 실제 성능을 최대로 테스트하기에 꽤 괜찮은 실험이거든요. 사실 이 휴대폰 모뎀에게 가장 가혹한 환경 중 하나는 사용자가 고속으로 이동하면서, 즉 빠르게 기지국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전환해가며 신호를 주고받는 상황인데, KTX는 정확히 그런 상황에 반복되는 교통수단이죠. 시속 200에서 300km의 속도로 다니면서 순식간에 여러 개의 기지국을 지나가버리는 교통수단이니까 여기서 제대로 통신을 하려면 휴대폰 내의 모뎀이 기지국 신호를 계속 찾아야 돼요. 특히 이 과정에서 모뎀으로 인한 전력 소모가 커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모뎀의 전력 효율도 측정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저희는 KTX를 타고 약 1분마다 스피드 테스트 앱을 이용해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각 기계의 모뎀별 성능을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대략 2시간 30분 가량이 걸리니까 대략 최대 150번 정도의 테스트가 가능할 텐데, 이거를 조연출 보고 일일이 누르라고 하면은 저분들이 저를 부산바다에 던져버릴 것 같아서 저의 희망 오토클리커를 폰에 붙여서 1분마다 한 번씩 터치되게 설정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오류가 날 때는 지켜보다가 사람이 눌렀어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표본이 있다면 속도의 추이도 하늘이 보일 것이고, 같은 곳에서 각 모뎀별로 업다운 속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이동 시 혹은 약신호 상태에서 연결 안정성은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최종적인 배터리 잔량을 통해 전력 효율성도 확인할 수 있어야 생각합니다. 물론 제대로 실험하려면 0%가 될 때까지 이 실험을 반복해야 하겠지만 아이폰 16이나 거의 동일한 배터리 소모 기전을 가지고 있을 테니 남아있는 잔량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두 모뎀의 전성비를 확인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휴대폰의 설정을 완전히 같게 만든 뒤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실험 결과 궁금하시죠? 일단 추이로 봅시다. 이게 저희가 시행한 143번의 속도 측정 결과에서 다운로드 결과값만을 모아 이어붙인 그래프거든요. 어? 자, 일단 여기서 우리나라 5G 서비스의 문제가 한눈에 드러나는데요. 저희는 서울에서 출발해서 천안, 아산, 대전, 동대구, 울산을 거쳐 부산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이 그래프만 보고도 어디가 역 근처인지, 즉 어디가 도심지인지 한눈에 보이시죠? 이렇게 5G 속도가 확 올라간 곳이 도심이고요. 도심과 도심 사이의 교외 지역은 속도가 심각하게 낮은 결과가 났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이용객의 하루 평균 1만 7천 명 정도인데 역 주변 도심을 제외하고 아직도 5G 서비스가 제대로 깔리지 않은 듯 보였고요. 반면 LTE는 오히려 잘 깔려 있어서 교외 지역에서는 LTE 속도가 5G를 앞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퀄컴 모델이 달린 아이폰 16과 애플 모뎀이 달린 아이폰 16이는 굉장히 다른 작동방식을 보여줍니다. 먼저 도심 지역 그리고 고정 환경에서 퀄컴 모델이 달린 아이폰 16은 아이폰 16E보다 최고 다운로드 속도가 훨씬 높게 나옵니다. 퀄컴 모델이 달린 아이폰 16이 애플 모뎀 탑재 아이폰 16E보다도 거의 배 수준으로 높은 속도가 나오는 경우도 발견될 정도예요. 평균 다운로드 속도 자체가 퀄컴 모뎀이 장착된 아이폰 16의 속도가 더 높게 나옵니다. 다만 도심지가 아닌 교외 지역에서 아이폰 16과 아이폰 16E의 속도를 비교하면 어떤가요? 확실히 애플 모뎀 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걸 많이 확인할 수 있죠. 특히 이런 구간에서 두 휴대폰끼리의 속도가 아주 크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녹화본을 찾아보면, 저희가 분명히 초기 설정에서 두 스마트폰 모두 5G 우선 모드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 모뎀이 장착된 아이폰 16E는 갑자기 LTE 신호로 바꿔서 속도를 측정할 때가 많았거든요. 실제로 교외 지역에서 애플 모뎀을 장착한 아이폰 16E가 퀄컴 모뎀을 장착한 아이폰 16보다 다운로드가 높았던 이 구간들은 모두 LTE로 전환돼 속도 측정이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우리나라 5G LTE 구축 환경 특성상 미약한 5G 신호로 측정한 속도보다 팔팔한 LTE 신호로 측정한 값이 더 높게 나온 거죠. 자, 그럼 이런 현상은 왜 나왔냐? 저도 명확한 답은 모르지만 가장 간단한 가설은 퀄컴 모뎀은 5G 신호가 낮을 때도 그걸 끝까지 잡을 만큼 성능이 뛰어나고 애플 모뎀은 일정 이하로 낮은 5G 신호를 못 잡아서 LTE로 전환했다는 가설일 겁니다. 이는 애플 모뎀의 5G 연결 강도가 퀄컴 대비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하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LTE치라도 신호 강도가 낮은 5G보다는 속도가 낮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느 폰일지라도 5G 우선 모드로 두지 말고 5G와 LTE 전환이 자유로운 5G 자동 모드를 켜야만 최고의 속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5G 자동 모드로 실험을 한번 더 해보고 싶은데 이러면 저의 조연출이 정말 부산할 거다에 저를 빠뜨릴지 모르겠군요. 제가 생각난 게 애플이 모뎀을 개발하면서 이를 프로세서와 긴밀히 결합했다는 점인데요. 애플 무선 기술 부사장은 로이터와 인터뷰를 통해 네트워크 트래픽에 따라 A18칩이 씌운 모뎀의 작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준다면서 예를 들어 아이폰 사용자가 사진이나 비디오를 보내려고 하는 경우 A18은 C1 모뎀 칩에 다른 데이터 작업보다 해당 네트워크 트래픽을 우선시하도록 지시한다는 겁니다. 물론 LTE 5G 전환은 이런 트래픽 관리라기보다 망 선택에 대한 이야기라 기술적으로 둘은 다른 이야기긴 한데요. 사용자 경험 최적의 측면에서는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라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넘어가서 이번 C1 모뎀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전력 효율 측면이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사상 가장 전력 효율적인 모뎀이라면서 자사의 모뎀을 자랑하던데 네, 써보니까 이거는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부산에 도착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이폰 16E는 배터리 잔량이 82%가 남은 반면 아이폰 16은 71%가 남았습니다. 11%포인트 차이라고 하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력 효율 차이로 계산하면 거의 61%에 가까운 차이거든요. 다만 앞서 아이폰 16E가 아이폰 16보다 배터리 용량이 12.5%가 더 많으므로 이 차이를 보정해서 다시 계산하면 실제 모뎀 성능 차이는 약 30%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KTX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틀어놓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2시간 30분 정도 유튜브 라이브 재생 후 남은 배터리 잔량이 87% 대 80%로 배터리 용량 차이를 보정할 경우 아이폰 16E의 모뎀은 아이폰 16 대비 약 27% 정도 전력 소모가 줄어들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테크 전문 매체에서 밝힌 모뎀의 전력 효율 향상 폭이 25%던데 굉장히 흡사한 수치가 나오는 점이 흥미롭죠? 아니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해외 언론에서는 애플이 모뎀을 개발하면서 최고 속도를 보장하지만 전력 소모는 심한 최신 기술을 초기부터 배제했기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C1 칩은 밀리미터 웨이브 기술처럼 성능을 향상시키지만 전력은 많이 소모하는 여러 기능들을 지원하지 않거든요. 애플 C1 베이스밴드 모뎀은 퀄컴과 동일한 TSMC 4나노미터 공정을 사용 것을 알려줬는데 같은 공정에서 전력 소모가 높은 기능을 빼고 설계 복잡도도 낮추었으니 전력 소모 측면에서 이득을 보는 건 당연하다는 얘기겠죠. 결국 경쟁사 대비 최고 성능은 떨어지더라도 전력 효율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놀라운 효율을 보여주고 있어서 소프트웨어 자체 프로세서와의 통합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애플식 개발 전략이 이 C1 모뎀에도 묻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렇게 여러 고급 기능을 빼는 게 초기 모든 개발의 차원에서 이해가 되는 전략이지만 모든 하드웨어에서 함부로 그런 일을 벌이면 안 되겠죠. 아무리 알고리즘과 프로세서가 좋다고 해도 기초적인 성능이란 게 있으니까요. 대표적인 사례가 카메라인데 애플은 아이폰 16E에 48메가픽셀 퓨전 카메라를 하나만 달아줬습니다. 사실 이건 용납 가능해요. 48메가픽셀이기 때문에 2배 망원도 화질 손상 거의 없이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거든요. 물론 초광각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 앱을 켜면 1배율, 2배율만 있고 근접 초점을 잡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네, 그것도 참고 봅시다. 싱글 카메라? 예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 센서가 아무리 봐도 16과 너무 다르는 겁니다. 일부에선 센서 크기가 무려 아이폰 XS에서나 쓰이던 2.5분의 1인치라는 이야기마저 하던데 아닌 게 아니라 저조도에서의 결과물이 아이폰 16 대비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저도 차량을 보시면은 아이폰 16 대비 차량의 질감, 특히 표면 질감이 완전히 무너졌죠. 도로의 표면도 매끈하게 밀어버렸습니다. 광량이 풍부한 경우에는 아이폰 16 시리즈의 색감 기조와 거의 유사한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어서 차이가 잘 느껴지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어두워지면 디테일이 뭉개지고 해상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애당초 원본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프로세서가 강제로 개입해 보정을 하다 보니 이렇게 균형이 깨진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이폰 16E에서 애플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C1 모뎀의 성능은 생각보다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실사용자 입장에서 크게 불만족할 지점 없이 기능들을 빼면서 전력표를 높게 가정하는 점은 괜찮은 접근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아이폰 16E는 빠진 기능들이 너무나 많고 99만원이란 가격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외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폰 16E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을 한 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 지금 몇 시인가요? 지금 11시 27분이거든요. 야, 내가 아이폰 C1 모뎀인가 너 체크하라고 지금. 야, 회사 도착하면 내일이야. 물건을 오늘 받았는데 내일 왔다고, 내일.